역대 최단기 전회 전석 매진, 작품상, 연출상 등 최다 수상 기록, 레전드 작품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인생 캐릭터 제대로 만난 분들입니다. 고은성, 석영수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 영시티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인생 캐릭터로 멋진 무대 보여주고 계시는 고은성 씨 그리고 석영수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데스노트를 하고 있는 서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이, 반갑습니다. 이 웬디 영시트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혹시 저희 방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네. 알고 계시는지. 네, 그럼요. 왜냐면 아,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야. 예. 아, 근데 진행을 진짜 너무 건강한 에너지로 잘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나 잘 살았다. 아,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잘했다. 네, 진짜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소영님께서 아,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하네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돼요. 행복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꽉 채워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소리님께서 와, 영수 정말 오랜만에 만에 들어요. 중고딩 때 SS501에 영실 듣던 시절에 항상 들었었는데 오늘 배우님들 오신다고 해서 오랜만에 들어요. 영스 너무 반갑네요. 라고. 와, 소리님. 와, SS501이면은 시대가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학생 때도 이 우리 친구 아니야? 야, 정말 진짜 오랜만에 들으시는 건데 이렇게 또 다시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우리 김정선님께서 배우님들 게스트로 나온다고 해서 고릴라 앱 처음 깔아봤어요. 보라도 처음 보는데 신기해요. 오늘 즐거운 시간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고릴라 어플을 까면 보는 라디오로 다 네.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아.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아, 이 앱을 깔아야지만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멋진 모습을 지금 고릴라 어플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영수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멋진 무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영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데스노트 공연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살짝 네. 데스노트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데스노트는 동명 원작 만화 데스노트를 소재로 한 뮤지컬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고등학생이 우연히 노트를 줍게 되는데 그 노트에 이름을 쓰게 되면 이름을 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데스노트를 가지고 둘러싼 이제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라는 인물과 그 천재 탐정 L이라는 또 인물과의 둘의 치열한 추리 경쟁하는 그런 뮤지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스릴러? 오. 스릴러 플러스 뭐 약간의 코믹과 네. 또 감동도 있고. 네. 근데 이 워낙 만화가 워낙 또 유명했었어 가지고 모르는 네. 분들이 네.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러 오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워낙 이걸 좋아하셔서 네, 데스노트 자체를 좋아하시니까 네. 또 두 분은 어떤 역할 맡고 계시는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노트를 줍게 되는 야가미 라이토라는 고등학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 이제 대학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고등대학생. 고등대학생. 네. 연결선. 네. 자연스러운 연결선. 학생. 학생. 네,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학생. 네. 네. 또. 네, 저는 이제 그 사신인데요. 네. 이제 죽음의 신인 어떤 류크라는 역할인데 이제 너무 따분하고 지루해서 이 인간 세계에다가 이 데스노트를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오. 예. 우리 배한나님께서 배우님들 보려고 회식 중간에 뛰쳐나왔다고. 와. 와, 이거 회식 중간에 나오는 거 진짜 어려울 텐데. 예. 아,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과장님 얘기하세요.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아예 보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꽤 있으신가 봐요. 그러네. 그래도 이제 못 뛰쳐나올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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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연을 하셨다가 약 8개월 만에 앵콜 공연으로 또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네. 이번 앵콜 공연 기간은 언제까지죠? 저희는 뮤지컬 전용극장 샤롯데 시어터에서 4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대장정에 있습니다. 이야. 많이 보러 와주시면 고은성 성형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멘트가 제일 중요했네요. 근데 저희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둘이 오늘 나왔으니까 네, 한 번만 한 번만 저희 둘 나온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다 같이 나옵니다. 네. 다 같이 나옵니다. 예, 작년 공연과 앵콜 공연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우선 캐스트가 뉴키스트 분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더 다양한 조합들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달라졌고요. 오. 그리고 장면 장면들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뭐 일부 넘버들이 좀 추가가 되고 가사가 좀 바뀐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장면에 있었던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이 다시 연습을 하면서 배우들 조금씩 왜 배우들과 연출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장면은 좀 더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좀 수정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번 공연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충무아트센터랑 예술전당에서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쫀쫀한 공연이라고 레벨업이 확실하게 있었다 들긴 해요. 아, 이게 수정이 조금씩 되고 하는군요. 디벨롭이 되는군요. 네네, 그렇게 네네. 많이 했는데도 다시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그런 것들이 휴가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멋집니다. 아니, 이게 마음이 또 애정이 또 듬뿍 담기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더 이게 이렇게 고치게 되고 하게 되잖아요. 네. 참 멋집니다. 네. 아유, 말씀을 잘하시네. 아유. 네. 아유. 아, 두 분의 합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공연 때는 합이 더 좋아요. 네. 아, 저희 둘 공연 때 합이 더 좋습니다. 아, 저희 사실 일상에서는 합이 둘이 아니 좋아요. 좋은데 아니, 지금 너무 좋으셔가지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분장실이든지 네. 어디서든 사람들을 함께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타입이에요. 즐겁게 해주고. 네. 근데 형도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사람 만나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둘은 곱하기 2가 돼서 시너지가 네. 생겨서 둘이 막 거의 관객처럼 공연을 하게 돼요. 막 분장실 앞에 분장실 안에서 형들 앞에서 막 공연을 하는데 그러다가 둘이 딱 있잖아요. 둘만 아무 말도 안 해요. 조용해요. 둘이 싹 조용히 하고 형 밥 먹을래요? 그래요. 이러자 이러고 있어요. 먹고. 근데 주변에 같이 이제 함께하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이 있을 때 기를 모아요. 네. 둘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지 말자. 둘이 있을 때 기를 모았다가 하고 펼쳐내시는 둘이 있을 때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고. 이야, 네. 근데 잘 맞으시고 이게 너무 좋네요. 네. 이게 다 느껴지거든요. 같이 있을 때 원래 편한 사람들끼리는 아무 말 안 해도 그 분위기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편한 거 있잖아요. 네, 공기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명원님께서 안녕하세요. 어제 고라이토 경류크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밤 공연으로 또 갑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오, 또 이렇게 후기 문자를 또 이야.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계속해서 데스노트의 두 주인공 뮤지컬 배우 고은성, 서경수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서경수 씨의 신청곡이죠. 크러쉬의 잊을만 하면. 오.
서경수 씨의 신청곡 크러쉬의 잊을만하면 듣고 왔습니다. 우리 0414님께서 배우님들 보려고 야자 시간에 몰래 청취 중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네요. 선생님께 들키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들키지 마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제가 듣다가 너무 신나거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리액션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셔야 돼요. 진짜. 네. 이 코너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단기로 전회 전석 매진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셨잖아요. 이 소식 알고 계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아. 네.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뭐라 해야 되지? 그 폭풍 속 네. 가장 안에는 고요하잖아요. 네. 태풍의 눈. 네. 네. 그 저희들은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게 그렇다. 어떤 그런 상황과 그쵸. 그런 것들이랑 다르게 저희는 그냥 똑같이 항상 어떤 공연 만들듯이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하고 뭐 공연장 갈 때마다 아 이 공연은 다른 공연이랑 다르게 전회 전석 매진인 공연이야 나 오늘 더 열심히 하지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렇게 말을 듣고 그런 공연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를 통해서 더 오늘 공연을 정말 열심히 잘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정도지 막 그거에 대해서 엄청 의미를 둔다거나 오히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배우들끼리 더 그냥 열심히 하자 우리 잘하자 오늘 관객들 많이 오셨으니까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더 좋은 시너지를 받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잖아. 맞아. 요 맞아. 맞습니다. 형이 말했던 건데. 예? 죄송한 우리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갈 길 본질 찾자. 이야 멋있다. 그 신춘수 대표님 아니야? 맞아요.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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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성. 아, 근데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 네. 네. 두 분은 그래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작품이 가진 틀 자체가 재밌고요. 네. 그리고 일단 경쟁하면서 라이벌로 서로 간에 그 투톱 개념이라는 그런 거 플러스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조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 안에서의 그런 케미라고 하나요? 케미스트리? 그런 것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배우들끼리도 친하고 물론 안 친하게 처음 와서 모르는 사이로 친해진 배우분들도 있지만 되게 친한 상태로 들어왔던 분들도 계시고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부터 재밌었어요. 이 케미 자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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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잖아요. 뭔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그게 무대 위에서도 당연히 느껴지고 보여질 텐데 그게 너무 좋아서 또 그런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래서 작품도 너무 좋은데 이 모든 캐스트 분들의 케미도 너무 좋으니까 이 시너지가 다 일어나가지고 하모니 하모니가 정답이다. 야. 그런 것 같아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모니 하모니. 야. 웬디 영스위트 수요일 2부 만남의 해피니스. 오늘 뮤지컬 데스노트의 주인공들 뮤지컬 배우 고은성 서경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1164님께서 데스노트를 볼 때 꼭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뭔지 궁금해요. 그나저나 보라로 보는데 배우님도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너무 훈훈하시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멋지게 두 분 다 이렇게 보라로 또 나오고 계십니다. 아니 그 정적이 흐르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아 지금 그 멋진 얼굴을 한번 보는 라디오로 보여주시려고 지금 바라봐 주신 거죠? 그 정적은?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이 데스노트를 볼 때 꼭 집중해서 봐야 하는 분이 뭔지 궁금하시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아, 저희 데스노트는 일단 첫 번째로 네. 무대 저희가 3면을 LED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LED를 선택을 하셨는데 무대 그 제작 감독님께서 그게 정말 저희 데스노트에 정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무대를 집중해서 보셔도 좋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들의 어떤 하모니 앙상블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 무대 연출이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정말 너무 멋질 거. 네, 그게 이제 무대에서 이제 다 LED로 다 예, 막 다 나오니까. 아,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 않나요? 네, 보고 있어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아, 그 원래 이제 옛날부터 이제 뮤지컬 공부하거나 뮤지컬을 할 때부터 무대에서는 원래 사실 조금 상상으로 공간을 만드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냥 소품이라든지 어떤 무대 장치들 갖다 놓고 여기는 어느 공간이야라고 이미지를 그리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대가 좀 주는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이기도 한데 데스노트에선 저희가 이게 다 LED로 돼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처럼 구현이 돼요. 화면처럼. 그래서 저희도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그냥 테니스 치거나 할 때는 정말 테니스 코트가 무대 위에 진짜 생기니까 뭐 어느 무대 어느 공간에 가서 맞춘다기보다 그냥 코트를 보고 움직이면 돼요.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듯이 보이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편한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고. 네. 와. 실제로 그래서 잘못하면 멀미예요. 아, 이게 너무 잘. 아, 네네 네. 잘 돼 있으니까. 화면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는데. 뭐 안 쓰고 VR 보는 느낌이라. 오! 무대 리허설. 네. 저번에도 무대 리허설 할 때 그때 뭐 하다가 가만히 봤는데 화면이 막 움직이는데 몸은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는데 이게 막 움직이니까.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막 어지럽고 네네. 막 그럴 수밖에 없어. 그만큼 이게 너무 실제 같아. 리얼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뮤지컬 배우 고은성, 서경수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3부에서 두 분과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예!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뮤지컬 데스노트의 주인공 배우 고은성, 서경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들이 와 있는데 하나씩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3082님께서 어제 데스노트 고은성 배우님, 서경수 배우님 나오는 회차로 보고 왔는데 오늘 라디오 보니까 또 가야겠어요. 제대로 영업됩니다. 오! 예. 이야, 또 이렇게 보고 오셨는데 또 보러 가고 싶다고.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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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 문자 또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YJH님께서 배우님들 보고 싶어서 보라로 베트남에서 보고 있어요. 비엔남. 세상 좋아졌네요. 두 배우님 멋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 라디오를 해외에서 또 챙겨봐 주시는 게 어려운데 보고 싶으니까 또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또 베트남 가고 싶어요. 휴가 가고 싶어요. 우리도 나중에 갈 거예요. 언제 6월달에 끝나시고 또 꼭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희가. 네. 또 우리 율님 문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율님께서 시험 13일 남은 중3인데요. 기말고사 끝난 뒤 데스노트 보려고 티켓팅 해두었는데 마침 제가 보는 회차에 배우님들 나와서 수학문제 풀면서 보고 있어요. 와! 지금 빨리 이제 이 영상을 끄시고 수학문제를 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데스노트를 편안하게 보러 오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만약에 결과가 조금 안 좋으면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네. 본인이 속상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또 반대로 지금 말씀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네. 벌써요? 이 시간에 네.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아.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네. 또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또 나서영님께서 두 분 작년 공연 때보다 유달리 이목구비가 뚜렷해지셨어요. 폭풍 감량하신 건가요? 캐릭터를 위해서 일부러?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운동을 하거든요. 네. 오. 아니, 사실 이제 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테니스 오. 엄청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냥 테니스 선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그런데 제가 요즘에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데 네, 이분도 저와 함께 테니스를 계속 치고 있는데 요즘에 테니스가 정말 살이 빠져요. 정말 힘들고 처음에는 그렇게 가자고 저거 해도 은성아 미안한데 난 진짜 안 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번 가보겠다 해서 제가 바로 물었죠. 네. 그리고 가서 2시간 동안 거의 안 쉬고 땀을 뚝뚝 흘리면서 형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닐 것 같은데 봤더니 이제 조금씩 계속 하더라고요. 오~ 네, 살이 쭉쭉 빠지고 이제 데스노트를 위해서 일부러 감량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테니스는 뭐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운동도 조금씩 하고 일단 식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밤에 음식을 정말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어렵죠.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선택해서 먹고 있는 이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종목이요?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현미 누룽지인데요. 아~ 100% 현미 누룽지인데 아~ 제가 이제 저녁에 뭔가 먹고 싶을 때 네. 현미 누룽지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미가 대부분 20% 30% 섞여 있는 누룽지가 맞아요. 많아요. 100%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100%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와요.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예, 네, 그거를 물이랑 끓여 먹으면 약간 오트밀죽처럼 보여요. 뿌려져 가지고 이제 뭐 반찬 조금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밥을 먹을 때보다 일반 누룽지 먹을 때보다 자고 일어났을 때 체중이 뿔지도 않고 얼굴도 안 불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형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왔거든요. 글램핑.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저녁에 그거 해줬어요. 네, 그래서 삶은 계란 2개 먹고 사과 파김치랑 파김치랑 배추김치. 아, 근데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계란에다가 조금이라도 식단을 해야 되겠고. 예예예. 예. 그래서 그거 먹고. 계란에 김치 뭔지 알죠. 예, 맛있어요.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예. 나트륨 좀 먹고 싶고 하니까 네. 진짜. 근데 나트륨은 사실 먹어도 돼요. 아, 먹어도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끊으면 나중에 폭풍이 예. 오니까. 당이 제일 안 좋아. 당이. 맞아요. 과당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아, 일단 이렇게 건강 프로가 되거든요. 아니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멋진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배우분들. 사실 밤에 치킨이랑 맥주랑 피자 먹고 싶죠. 근데 자제한 이유는 네. 데스노트를 위해서. 이야 멋있다. 폴 데스노트. 진짜 멋있다. 이거 네. 진짜 힘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놀러 가면 막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한 잔도 하고 싶고. 근데도 경수 형이랑 저는 데스노트를 위하여 현미 누룽지랑 계란이랑 네. 김치랑. 김치랑 고기는 먹긴 했어요. 아, 고기는 네. 먹어야죠. 고기는 네. 단백질이야 괜찮아. 단백질이니까. 네. 하, 진짜. 요즘 헬스도 하고 있어가지고. 헬스 하세요, 은성 씨는? 전 조금씩 하죠. 아, 웬디 씨도 헬스 하세요? 전 필라테스를 매일 갑니다. 필라테스 하세요? 네. 네. 저도 요즘 그 헬스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헬린. 요즘 몸이 헬린인데 한번 좀 휴쟁맨이에요. 한번 키워보려고. 그냥 좀 이렇게 운동으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야, 여러분 이렇게 데스노트를 위해서 두 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아,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네. 데스노트에서 주인공 라이토가 사실 류쿠가 떨어뜨린 데스노트로 악인들에게 벌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적어라 영스노트.
이 데스노트가 아니라 영스노트거든요. 진지하고 센 사연은 살짝 이 참아주시고요. 예를 들어 소개팅도 안 시켜주면서 남친 자랑만 하는 친구, 자꾸 나랑 비슷한 옷을 따라 사는 직장 동료 등등 이렇게 소소하게 마음속에 담아뒀거나 영스노트에 적고 싶은 여러분의 블랙리스트를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방송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혹시 최근에 서운하게 한 사람이나 살짝 뭐 약간 얄미웠다던가 했던 사람이 있나요? 뭐 없진 않죠. 사람이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존재를 하죠. 항상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은 뭐 우리가 뭐 그렇죠 예견하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상황이죠. 그쵸.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사실. 최근에 저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나 얄미웠던 사람은 사실 없어요. 네. 얄밉다기보다는 좀 이제 서운하다거나 그런 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데 뭐 엄청 막 대단한 건 아니라서 잘 풀고 말고도 없어요. 아, 뭔 그냥 나 혼자 그냥 약간 그런. 네, 그냥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그쵸. 의도치 않게. 그래서 그냥 그럴 때 이제 살면서 항상 있었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대처하는 내가 달라진 그쵸. 거죠 이제. 그쵸.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과는. 예. 예전에는 아예 그런 게 좀. 아니 예전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부딪혀봤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타협을 한다든지 뭐 서로 조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러는지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타인에게 물어보고 물어보고 좀 알아야지. 그렇죠. 내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우리가 뭐 친구라든지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많죠. 그럴 때마다 막 왜 이러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해도 안 될 때도 많이 많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어쨌든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 환경도 그냥 다르고. 저 사람과 나의 이런 다른 점이구나. 인정하는 걸 인정하고 인정하기.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장점이 이걸 상쇄시켜서 내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거 말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뭐 피해만 주거나 서운하게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쵸. 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겠죠. 그쵸. 어떤 그런 식이 되는 그냥 것 같아요. 네. 뭔가 막 대화를 많이 한다기보다.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내 사람이거나 뭔가 나랑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서운한 걸 얘기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네. 우리 909님께서 퇴근하려고 옷만 입으면 저를 불러세워서 저희 퇴근을 막는 팀장님 살짝 영수노트에 적어도 될까요? 이거 참 왜 그러시는 건지 이 퇴근하기 그러니까 일할 때 중간에 얘기하면 되는 건데 항상 퇴근할 때 아 잠깐 이거 내가 깜빡하고 이걸 내가 일하는 걸 깜빡하고 못 줬었는데 이거 이렇게 그래서 야근까지 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근데 퇴근하려고 옷만 입으면 저를 불러세워서 저희 퇴근을 막는 팀장님이 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조금 주시는 거죠. 약간 이거 내가 깜빡해가지고 일을 퇴근 시간 됐는데 그냥 막 그 칼퇴근하는 게 이제 막 보기 싫으신 거야. 아니면 이제 깜빡하고서 내가 이거 일 주려는 거 깜빡했는데 이제서야 생각이 났는데 미안해 이거 하나만 하고서 가면 돼. 꼭 이제 자기가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해도 되는 건데 꼭 이제 어떤 부하 직원한테 시키는. 적으세요. 당장 적으세요. 이건 적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완소분들이 영수노트에 적고 싶은 사연들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요, 우리 고은성 씨의 신청곡이죠. 김장훈 그리고 조PD의 고속도로 로망스. 이 노래 좋아요. 김장훈 represent. 고은성 씨의 신청곡. 고속도로 로망스. 김장훈 조PD의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완소분들이 영수노트에 적고 싶다고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 볼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787님께서 데스노트 티켓값 내줄 것도 아니면서 여러 번 본다고 뭐라 하는 친구들아 경고야. 티켓값 주고 말해. 이거 멋있다. 그러네. 되게 멋있다.
경고야? 티켓값 주고 말해? 와우! 멋있는데? 그게 아니라 데스노트를 보러 다니는데 친구들이 여러 번 본다고 뭐라 한 게 이제 뮤지컬을 계속 보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그쵸, 사람들이 그쵸. 있어요. 그쵸 그쵸. 맞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뮤지컬 너무 좋아하니까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왜 여러 번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냐. 야 그거 맨날 지겹게 왜 맨날 듣냐. 그랬던 친구들이 제가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 불러줘요 그 노래를. 그리고 아마 같이 보러 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 멋있다. 멋있는 말이야. 이거는 영스노트에 쓰지 마세요. 오. 진심을 계속 보여주라. 네. 멋있는 말입니다. 네. 그 티켓값 경수형이 드릴 거예요.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가만히 계셨는데 옆에서. 아 되게 무례하시네 은성 씨. 저희가 몇 분이신지. 친구 무례하시네, 총 몇 분이신지. 아니 총 몇 분 친구 아니더라도 아니 총 몇 번 가실지 몇 잔 드리면 되는지.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일단 제가 은성 씨를 영수 노트 아 아니다 일단은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쓰세요,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00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친구들 만나면 맨날 돈 없다면서 얻어먹는 친구. 인별그램 들어가 보면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이 주르륵. 친구야 그렇게 살지 마. 아유 적으세요. 네 이거 바로 적으세요. 이분은 무례하시네요. 네 정말 무례하시네요. 네, 영스노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기적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타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친구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갈등을 푸시든지. 저거는 절대 갈등이 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을 고쳐 쓰는 게 네, 아니거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네,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저런 동료가 있었어요 옛날에. 오! 맨날 돈 없다고 해서 제가 맨날 사줬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가 필요한 뭐 헬스 보충제라든지 뭐 아이폰 막 아이패드 이런 건 막 사요 또. 그리고 심지어 차까지 사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그 너무 떠났는데 예, 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정말 무례하다 하면서. 아 이거는 적으셔도 네. 충분히 적을 네. 수 네. 적을 수 있는 걸 사용 무조건 적으시길 바. 적으세요. 네. 적으세요. 아 두 분 다. 아 근데 두 분 다 잠깐만요. 네? 적을 사람 없다고 아까.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요즘은 없다. 아 요즘은 요즘, 없다. 최근에. 요즘은 솔직히. 별로 남 일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아, 내일에 지금 네. 바쁘고 네. 신경 쓸 게 많다 그렇고 보니까. 요즘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친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친한 사람들. 맞아, 맞아. 네. 근데 요즘은 되게 이게 딱 몇 명 남았는데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 사람들이랑 지내다 보면은 일주일도 막 빨리 지나가고 뭐 뭔지 알 것 같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문제가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서로 이제 많이 알잖아요. 알고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 네. 진짜 친한 사람들이니까. 인간관계가 알맹이만 남아있고 네. 맞아요. 이제 계속 자기 발전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3533님 문자나 제가 일하는 매장이 지인 할인 30% 가능한 곳인데요. 내내 연락 없다가 뭐 살 거 있을 때만 꼭 연락 주는 얄미운 친구. 술 몇 잔 적어도 되겠죠? 아, 이것도 많은 네네네. 케이스죠. 저도 저희도 너무 많아요. 저희 이제 뮤지컬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한 진짜 몇 년 만에 잘 지내 이래서 무슨 일이야 이러면은 아 이번에 너 하는 그 뮤지컬 혹시 나 보러 가려고 하는데 할인해줄 수 있어 이래서 제가 심지어 할인해줄 수 있지 30% 할인해줄 수 있어 이러면 아 혹시 그럼 초대권은 없을까 이러면은 이제 30% 주고 이제 결제하는 게 싫은 거예요. 초대권을 달라고 해서 이제 초대권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저에게. 그쵸. 그러면 이제 뭐 구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저 배우들도 사실 초대권이라는 게 그쵸.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이제 초대권이 없어서 진짜 없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했더니 에이 그래도 뭐 주인공 하면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래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해도 오히려 되려 그쪽에서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해서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아니면 초대권을 구해달라 해서 구해줬는데 뭐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취향. 진짜? 네. 어디야?
아 미안해 나 오늘 일이 생겼어? 못 갈 건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니다. 실제로 있어요. 네 뮤지컬 하는 사람들은 네. 꼭 한 번 정도는 경험 네. 있을 걸요. 그러면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아 뮤지컬 초대권 한 장으로 두 장으로 이제 사람 관계가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니다. 아니 막 네. 그렇다기보다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옛날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네.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안아버리거나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연들이고 한 건데 이거를 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네, 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친구여도 친구니까 네. 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네. 그런 겁니다. 많이는 없어요. 네. 이게 사연마다 지금 경험담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네. 너무 몰입을 했던 네. 영수 노트에 적어야 될 아니네 사람은. 저도 이거 뭔지 알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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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속상하네요. 네, 네. 아, 근데 하, 속상합니다. 적으세요, 네. 적으세요. 네. 3533님 적으세요. 적으십시오. 네, 적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9285님 남편과 썸 타던 시절에 봤던 뮤지컬 데스노트 두 분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나서 간질간질하네요. 영수에서 만나서 진짜 반가웠어요. 신랑이랑 저랑 결혼기념일 1주년 기념으로 또 보러 갈게요. 우와. 와. 네, 다시 보러 가면 1주년 기념 때랑 썸 타던 시절 때랑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아, 신기하다. 1주년 기념으로 보러 가면 또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 또. 네. 들으면서. 네. 꼭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뮤지컬 데스노트의 주인공 고은성, 서경수 씨와 함께한 만남의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랑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저희, 뮤지컬 데스노트 6월 18일까지 가 아니라 죄송해요. 언제 하실래요? 활동 계획. 아 오늘 우선 너무 시간이 또 순식간에 흘러가 버려서 경수 형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더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왔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좀 여러 군데서 저희 둘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같이 놀러 갔을 때 막 회의도 했었거든요. 들어가서. 아 진짜요? 나가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눌까.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뭐 아쉬울 때 떠나라고 조만간 또 다시 찾아올게요. 그리고 예,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아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진짜 좀 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준비를 하셨구나. 하고 예 왜냐면 우리가 뭘 할지 성대모사부터 시작해서 성대모사요? 예 상황극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무것도 보여드리지 못했잖아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혹여나 이제 데스노트 관련되지 네, 않더라도 네. 그냥 한번 불러주시면 그걸 왜 지금 얘기하시 가실 때 얘기하시는 아니, 건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여지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저희는 뮤지컬 데스노트를 계속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극장에 찾아와 주신다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시간이 너무 순삭돼버려가지고 네.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회의했던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거를 다음번에 네. 꼭 와서 들려주셨으면 네.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네네. 꼭 네. 한 번만 다시 또 나와주세요. 네. 제발.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뮤지컬 데스노트 앵콜 공연은 6월 18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는 고은성 씨, 서경수 씨 보내드리면서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에러, 에러, 에러.